기도 올립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지예정하신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간들은 거짓되어서 하나님 법을 지키지 못했으나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예정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중에 여기까지 왔나이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니 모두가 우리의 죄만 기록됐나이다. 머리에서 발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고 악의 공격을 받아서 다 찢어지고 상처났고 그래서 병들고 피곤하고 육체는 흙으로 가게 되나이다. 이 선악과의 원죄 때문에 오늘까지 모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갔으나 우리 주님 재림할 때 1차 부활에 다시 일으켜서 순교자 변화성도 다시 만들어서 아름다운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고 죽음 없고 원수 전쟁 마귀 없는 새 시대에서 창조 목적을 이루시고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게 되겠나이다.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하여 야곱의 집의 죄를 예수님이 다 맡으시고 죄값으로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사망의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아버지께 받은 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새일 창조로 하늘로 가서 만나자고 약속에 싸우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아무것도 주신 말씀 읽을 때에 이 본문 구절구절이 우리 속에 박혀있는 죄악인 걸 깨닫게 주시고 이 말씀 앞에 머리 숙여 읽고 듣고 지키며 다시 예언하여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청지기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속성이 공입니다. 그래서 진노와 심판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아담 후손들을 전체를 구원을 줄 수 없고 얼마를 택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 성경 내용입니다. 성경 밖에 사는 사람들은 에서 계통이고 가인의 계통이고 성경 안에서 교훈을 받고 매를 맞고 말씀을 이루는 것은 야곱의 집입니다. 또 앞으로 야곱의 시대가 오는데 천년 시대에 야곱이 열두 지파만 땅을 상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야곱의 새 이름 아닙니까? 승리 이름. 야곱의 자손은 표면적인 것은 구약의 세례요한까지고 예수님부터 영적인 이면적인 이스라엘이 출생합니다. 오순절로 통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 치는 것은 잘못하기 때문에 매맞는 것입니다. 그 이 땅에 의인이 한 명도 없고 아주 채찍을 맞고 가는 겁니다. 매를 맞고. 그래서 매를 매로 사용하는 국가는 일곱 머리 열풀. 그 옛날 유다도 오늘 유다도 주변 국가들이 모두 부지깽이 막대기들입니다. 이사 7장 말씀했지요. 유다의 막대기 두 개, 또 아수르는 몽둥이, 이렇게 유다를 세시도록 데려가는데, 표면적으로 이 자연 계시에서도 양을 치는 목자는 막대기를 두고 칩니다. 예수님 사진에 카렌다 보면은 양을 어깨 메고 손에 막대기 들었잖아요. 이 양을 막대기로 쳐서 기른다는 것입니다. 채찍이지요.
그래서 잠언 3장에 사랑하는 자는 징계가 있습니다. 사생자는 징계가 없고 적자들에게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교훈이고 징계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데는 마귀도 필요합니다. 또 성령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할 것은 유월절밖에 못해요. 오순절도 초막절도 그건 성령이 하고 성부가지 성자는 정월 14일에 피만 주면 3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유월절로 애굽에서 나왔고 시내산에서는 말씀 십계명이 왔어요. 그 성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근데 성령은 이쪽 저쪽을 다 도와줍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 죽었어요. 오늘 예수님 시대 와서 유월절 양이 세상 양이 아니고 하늘에서 양이 내려와서 정월 14일날 귀하신 보혈 피를 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1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이 틀림없이 그 날짜에 50일째 와서 오순절 17절 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데는 창세전의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를 쳐서 이루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사복음서 사도행전 편지에서는요 치는 것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죄인들아 얼마나 고생했느냐 내게로 나오느라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내가 죽을란다 이렇게 온유 겸손하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그게 아니에요. 지켜라. 안 지키면은 항축이 오른다. 또 불심판 온다. 대한란 온다.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릴 때는 참 사랑이 많은 농부의 마음. 씨앗이 하나가 밖에 나오면 그것도 묻어줍니다. 너 싹이 나서 열매 달라고. 근데 가을에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죽적이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나수로 잘라버리고 진노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제 종말로 보여주시는데 종말을 처음부터 구약에다 고하고 보였는데 너희를 친다는 것은 이거는 복받으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간섭하는 사람들은 왕권입니다. 하나님이 보살핀다. 그러나 부태역자들은 아무렇게 살아도 징계가 없습니다. 왜? 죽적이 뭐 죽을 거 뭐 갖고 있습니까? 알곡을 보살피고 따듬어 줘야 되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열두 지파입니다. 근데 먼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열 지파가 잘려갔는데 그래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매를 쳐도 잘라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 동서남북을 다 차지하고 너의 씨에서 예수가 태어나면은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했어요. 그래서 열두 지파를 치는데 먼저 열 지파 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유다를 칩니다.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지금 족속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성경은 열두 지파에게만 준 말씀 예언서는 그 이방인들도 새 시대 가려면은 5개월 때 나오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보응한다. 때린단 말이죠. 그 매를 순위만 꼬라고 미가서 6장에 말씀했어요. 매를 안 맞으면요 이스라엘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은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안 지으면 예수와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서 구하러 왔지 의인은 없기 때문에 의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태인들은 죄가 없다 했으니 구제불능입니다.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는 건 그
착각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교인들도 교만하면 죄가 안 보입니다. 자기 죄가 안 보입니다. 이 성경이 전부 우리 죄를 가르쳐줍니다. 영적으로 이런 병이 들었다. 우상숭배, 교만, 탐심, 정욕, 명예욕, 건세욕. 그게 모세 때 어른들이 다 애굽에 음식 먹으러 가자. 탐욕이거든. 수박 참외 먹으러 가자. 고기 먹자. 이 강야에는 만나와 물밖에 없다. 이거 먹고 살 수가 없다. 그 인본주의죠. 타락한 선악과 질이죠.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은 그거 보고 갔단 말이죠. 두 사람은 갔다 이거예요. 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말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인데 두 사람이 막 뜻이 합해야 걸음을 걷지요. 원수하고는 가지 못하잖아요.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사자가 잠잘 때는 소리 안 지릅니다. 먹이가 나타나면 소리를 지르고 잡아먹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야단치느냐? 잘못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금송아지를 바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몽둥이 들고 치는데 호세아 보내고 아모스 보내서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에 치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새 잡는 틀이 새가 밟아야 창해가 착하고 새가 잡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없으면은 하나님이 왜 야단치겠느냐 그 말입니다. 왜 아수르가 바벨론에 오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몽둥이를 치는 것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고야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뭐 이 지구는 뭐 크고 작은 재앙, 뭐 국가적인 재앙, 가정의 재앙, 단체 재앙이 지금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집에서 나오다가 경비실에 신문이 왔길래 껍데기 보니까요. 아, 이게 진도에 그 배가 물에 빠졌는데 그 배의 주인이 유병원 그 계열사의 배라. 그 유병이 누굽니까? 건신창 목사 사위입니다. 이 구원파입니다. 신문에 구원파 사람들이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사람을 300명 죽였다. 그 구원파는 영도 죽이고 육도 죽이고 다 죽이네요. 돈이 얼마나 2,400억이 외국에 나가 있던 이 회사들이 말이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오대양 사건 아시죠? 32명이 자살했다니까요. 세모병, 세모 한강에 세모 선체 배 있죠. 세모. 거기 세월이 세모가 세월로 바뀐 거야. 이제 사사체 다 드러납니다. 저들이 만행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고통을 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도 인본주의로 갔다. 선악과 따라갔다. 탐욕으로 갔다. 그래서 다 뺏겼어요. 재산 뺏기고 생명 뺏기고 완전히 사마리아가 초토화가 됐어요. 하나님 떠나가서 내 멋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거울로 줬어요. 그래 구약이 우리 거울이에요. 그럼 종말은 하나님이 택한 종들을 마귀한테 맡기진 않아요. 때리기만 때리지 뺏기진 않아요. 그럼 하나님 영광 못 받는데 그래서 공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성령의 법으로 그 다음에 예언의 등불로 저 강권 역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께 말미암지 사람이 찾아갈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만대를 정하고 내가 행한다 누가 맡겠느냐
절대적인 동방역사, 이사 41장의 동방사람, 고대서 같이 가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비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비밀. 그런 마귀도 비밀이 있어요. 사람 속이는 비밀, 짐승의 비밀. 저 하나님의 비밀로 구원의 비밀. 그 야곱은 하나님의 비밀로 따라가고, 마귀 때들은 마귀를 따라갑니다. 일곱물, 열불,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자본주의, 또 청황색 나날주의, 이렇게 사상이 네 가지로 갈라지는데, 백말탄 사상은 안과 밖에 하야타, 예수님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비밀이 이제 계시록 10장 7절에 있지 않습니까? 일곱째 천사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래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도요한에게 요한아 너 저 다른 천사 작은 책 들고 있는 거 봤지? 그 사람 한 발은 땅을 밟고 바다를 밟았지? 근데 그 책 한번 먹어봐. 맛이 어떤가? 예. 그래서 주님께 요한이 먹었어요. 묵시험 돼서 입에는 엄청 다른데요. 배가 써요. 그러고 하신 말씀이, 야, 배가 써도 멈추지 말고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에게 다시 연애하고 나 만나자. 이것이 계시록 핵심이에요. 자, 공중에 주님이 정월 24일 오시는데 그날 만날 사람은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증거를 맞춰야 만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안전하면 못 만나요. 알았습니까? 그럼 전화하고 만날 거요. 막 귀찮고 하기 싫고 피곤하게 해서 잠만 자도 안 만날 거요. 각자가 알아서 하셔야지. 근데 택한 사람은 성령이 자꾸 밀어요. 하라고. 성령의 감동을 줘, 감화를 줘. 야, 해야 된다. 하라. 그래. 성령 역사 안 하는 사람은, 지금은 선구자가 아니고, 후진이 될지 몰라도, 전도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요. 책을 5만 것 같았는데, 저 많은 거, 한 3, 4개월이라 전하고, 또 5만 거 따라 들어오는데, 누가 합니까? 그럼 내가 하나면은, 사람을 품싹 써서, 사람 사가지고, 월급 주고 시키면 돼. 누가 해도 되거든. 돈이 많으면은 사람 사다 아니면 강아지 목에다 걸어놓고 하든지. 어떤 수단 방법으로라도 해야 된다 이게. 안 하면 예수님 법이 어겨져. 예수님도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열두 제자를 택해서 11명은 사도로 쓰고 사도 요한은 이제 계시록 받았으니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 보안에게 사명을 맡겼는데 네, 종말에 우리가 이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학계서가라의 수르바벨 재단, 머리돌 재단, 다림줄 재단으로, 초막절 재단으로 감람산에서 만나자고 서가라 14장에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그러면 자기 비밀을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보이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노아는 120년 전에 홍수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려줬습니다. 자, 노아는 의인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100% 믿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비도 안 오는데 그 큰 배를 산에서 만드는데 비방의 대상이죠. 그런데 비가 150일 물이 150일 땅에 꽉 찼을 때에 5개월입니다. 그때 물은 한란이고 방주는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 계시록 9장에 5개월 한란 올 때에 하나님 인이 있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에 재림할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마태 24장 37절에 했죠. 그 구원 방법 심판 방법이 5개월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준 것이 노아 때부터. 또 창세기 3장도 선악과 놓고 싸우는 아담과 예수님. 예수님이 아담입니다.
뱀이 막입니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뱀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구약 성경은 바로 신약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그 그림자 사진이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예, 소돔 고모라 불탈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조카를 살리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이 50명 있어도 불태울 겁니까? 50명 없을 것 같아. 하나님,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어도 불태울 겁니까? 하나님 안 태운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말 못하겠어. 응? 그래서 의인이 한 명도 없는데 10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천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가서 조카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했어요. 육체 구원을요. 누가복음 17장에 주님의 재림은 노새 때와 같으리라. 응? 자, 사다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산에 가면 사자가 왕이거든요. 사자 만나면 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인데 마지막 때 우리를 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환영하고 박수치고 하면 좋지만은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하지 말라고. 그래서 큰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렁이가 타작이 되는 역사인데요. 이 말씀 전할 때는요. 잠시 버립니다. 지렁이입니다. 환영 못 받습니다. 또 야곱이 약해서 넘어지고 죄도 짓습니다. 그렇게 더더욱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고 잠시 버림을 당할 때 예수님은 대장인데도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사람이 아니여 벌립니다. 사람의 해방거리, 조롱거리입니다. 그 글자 그대로 주님 걸어갔습니다. 그 우리도 이 예언서의 핵심이 고난입니다. 고난의 풀무를 거쳐서 왕이 나오는데 실현받고 연단받고 왕이 되는데 그 인간이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십니다. 세미하게, 세미하게, 뭐 강하게 땅땅하는 게 아니고 안 보이게 세미하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 일곱 명 역사가 첫째를 맺지 성령은 그런 신입니다. 완전한 신입니다. 우리 사정 잘 알고 다 기도 못하면 기도도 해주고 넘어서 8장 23절 4절 5절에 자, 성령의 체험적인 열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많이 근심시켰고 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한 번 오면 안 떠납니다. 요한복음 16장 보면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오시면 영원히 같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좋은 것입니다. 9절에요. 자, 아스도세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강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여기 사마리아가 어딥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열지파인데 유다의 남쪽의 유다 지파하고 결별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사람 상대를 안 합니다. 취급 안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더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들이 유아 독존이라 최고인 줄 알아. 그 예수도 잡아 죽이고 예수를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여자를 만나서 구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당하는 고난이 선악과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해결하고 열두 지파에 1만 2천 명씩 도량을 찍어서 이 땅을 줄였고
요한계시록 7장에 구원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이 선악과의 행포거든요. 선악과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바른 일. 예수만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도 선악과가 역사합니다. 마치 잡초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곡식이 잡초 때문에 자라질 못합니다. 잡초를 뽑아줘야 되는데 뽑으면 떠나고 떠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잡초밭 같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잡초를 뽑아내고 5개월에 열매를 맺게 하겠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은혜 시대 연계하고 환난 시대 연계 다릅니다. 은혜 시대는 무조건 성령을 받고 회개시키고 마음이 천국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나팔 불고 다섯째 나팔 불 때부터는 이제는 악마 득세입니다. 계시록 9장의 제목이 뭐예요? 악마 득세, 악마 시대입니다. 58년부터 어둠이 판을 칩니다. 근데 과거에 받던 은사나 은혜가요 가만히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식어졌고, 응? 자, 야곱은 미약하고, 그래서, 다림줄을 주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제 7장 가면은, 교회 심판하기 위해서 다림줄을 베푸는데, 이 말씀 베풀고는 용서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알곡만 만들어내렸고, 14만 4천 첫대 교회만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22억이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하늘로 갈 사람이 13만 4천 명만 정해졌으니 이 역사를 사람이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총 책임자로서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네 짐을 내게다 맡겨라. 응? 시편 55편이죠. 네 짐을 내게다 맡겨라. 내가 날마다 네 짐을 져주리라 그랬어요. 11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사면은 동서남북이지요. 이 지구 전체에 대적이 있어 대적 뱀이 용이 용의 국가들 용의 종교 666 힘을 세하게 하며 이 대적이 힘을 세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사마리아야 열지파야 너 솔로몬 성전을 떠나서 여로밤을 따라서 단과 베델에 송아지 세워놓고 복달 놓고 기도했지 너. 그래서 한 300년 가까이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에게 771년에 1차로 포로가 됩니다. 자, 이 사마리아의 우상 숭배를 가만히 쳐다보던 남쪽의 유다도 그걸 본받아가지고 10배나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606년에 바벨론이 와서 다니엘의 세 친구 잡아가고 솔로몬 성전을 다 불태우고 맙니다. 세 번째 와서 시드기야 11년에 이것이 구약교회의 심판인데 그게 누구와 관계되느냐 오늘 21세기에 예수 피로 산 교회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에요. 그게 종교단체 뭐 WCC, 한국 KNCC가요 다 솔로몬 성전이에요. 우상숭배 돈이 하나님 되고 이렇게 협상 타협 다원론으로 가는 것은 악마 득세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 낙원인데 뱀이 하와를 잡아먹고 하와는 아담을 잡아먹고 하나님께 쫓겨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문 닫아 걸어서요 축복이 없이 저주가 땅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천년 만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와서 복의 근원으로 양의 문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 했어요. 말라기 1장에서 문 닫았잖아요. 왜요? 하나님 백성들이 전부 욕심으로 자기 마음대로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 닫은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에 역사에 기록됐어요. 느헤미야가 와서 너희들이 왜 하나님 법을 버리고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어서 농사지로 가버리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마귀 역사는 사람이 해결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악령인데, 그래서 예수님만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우리는 또 이기는데 불려봤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버리고 내 사상주의도 버리고 예수님 같이 오직 기록되어 쓰도록 하면은 고난이 많아도 왕궐에 보석이 많이 베키게 됩니다. 응? 모자도요, 비싼 모자 있어요. 응? 근데 동대문에서 파는 모자가 백화점에 갔는데 12만원 달카더라고요. 4만원짜리를 똑같은 거요. 그 장소에 따라서 값이 다르더라고요. 알았어요? 그 백화점 가지 마세요. 동대문 가면 옷이 쌉니다. 응? 그렇듯이 똑같은 사람인데, 예, 예수님이 쓰는 사람은 값이 비싸고, 마귀가 쓰는 사람은 값이 싸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누가 쓰느냐가 문제지요. 자, 1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이 목자의 심정은 양을 자기 몸같이 아낍니다. 이리가 양을 잡아먹고 귀가 남았다. 귀 쪼가리가. 그거 주소옵니다. 뭐 하려고. 불쌍해서. 예수님의 심정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 마음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에스겔 4장 보니 490년만 갔다 오느라 그 말이에요. 죄를 범했으니 우리 사람들도 자식들이 잘못하면 버리지 않습니다. 때리지, 야단치지. 또 국가에서 국법을 범하면 형무소 보냈다 내보내지. 사형 아니면 다 형무소 갖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스라엘의 나그네 인생길인데 철이 없어서, 예수가 길인데도 예수를 알면서도 따라가지 않으면 채찍을 듭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가는 길이 야곱의 길입니다. 야곱의 도는 고난의 도, 그 고통이 많습니다. 험악한 세월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험악한 세월을 줘서 복을 주신 것이 야곱이 창세기 47장에 그랬죠. 내가 130살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그 시범을 보인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험악한 세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인정을 받습니까? 취급 받습니까? 완전히 버렸잖아요. 잠시. 이사 54장에 잠시 너를 버렸다. 근데 조금 있으면 큰 긍휼로 너를 모으면은 동방의 새일이 나타나면은 알곡이 다 하루에 나온다는 거죠.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순식간 나온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구약시대에 아모스시대에 유다를 버리고 십계명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39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 비유로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구원입니다. 내 자식인데, 잘못해도 내 자식인데 때려서도 복을 줘야지 그 말입니다. 그 다음 13절은요, 끝까지 회개 안 하면은 결단을 내린다는 경고장입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회개가 됩니다. 성령의 몫은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장에 오순절의 성령이 뭡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을 외칠 때에 성령이 와서 역사했습니다. 베드로 한번 설교에 막 5천명, 3천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그래서 이렇게 아모스가 기록해 놓고
2800년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죄는 매를 맞아야 됩니다. 그게 죄가 없으면은 인간의 생각은 좋을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치료를 안 합니다. 죄가 없으니까. 아, 뭐 병이 들고 고장이나 병원까지 건강한 사람이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죠. 나는 죄인을 불렀지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사람의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 우리 죄의병이 왔기 때문에 예, 의사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모든 죄를 봉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베델의 예, 금송아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송아지를 떨어뜨려 그 송아지 재단을 떨어뜨려 이 보여준 것이 1차로 출애굽기 32장 4장에서 아론이가 금송아지 만들 때 모세가 십계명을 던졌지요. 그리고 금송아지 다 갈아서 빻아서 가루로 이스라엘 다 먹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송아지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한 3,000명이 죽었습니다. 모세 때에. 자,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자, 세상에서 물질로, 겨울궁은 뜨겁게, 여름궁은 서늘하게. 요즘 우리 전기로, 필터나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이게 없을 때, 과학이 없을 때, 겨울과 여름을 참 힘들게 살아요. 시골 사람은 여름에 부채질, 그저 자기 전에는 부채를 부채야 땀이 안 나고 부채 있죠 부채. 그러니까 다윗은 70살인데 몸이 식었던가 봐. 그때 난로도 없고 그 온돌방도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왕이 나이 많고 고통받는데 아비사이다는 동정녀 처녀를 난로로 방에 들어보냈단 말이죠. 70살인데. 예? 그러니까 예, 젊을 때는 죄 짓던 다윗이가 70이 되니까 기력이 진하여 동심을 안에다 켜서 성경에. 그런 날로 그 노인들 관리 방법이 그런 방법. 요즘은 얼마나 편하게 삽니까? 전기 쓰고 우리 교회도 필터 쓰고 전기로 뜨겁게 하고 또 선풍기 에어컨으로 시원한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육체의 만족을 채워서 겨울궁과 여름궁을 차지했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친다 이게 아수르 보내가지고 그래서 상아궁들이 파멸되며 상아 코끼리 이빨로 침대를 만들었다. 상아 상아궁이다. 최고의 궁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북방에 이렇게 붙였다. 큰 궁들이 결단 날이라. 오늘 큰 교회들, 돈 많은 교회들, 예수님 마음이 없어서 자기 교단만, 자기 교회만 아주 영화롭게 인테리어하고 멋있게 꾸미잖아요. 수천억을 들여서. 그 어떤 목사님 그럽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정신이 없다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 교회가 예수님 방한도 없는데 이 수천억을 땅에다 건물에다 쏟아붓고 있으니 예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 신문에 났더라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기뻐 안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종들에게 하신 일은 심판한다. 그렇게 종로를 잘하라. 매를 수림하고 돌아오느라 그 말씀이고 이어서 사장은 배도자 행위입니다. 그게 뱀을 따라간다. 선악과 진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약은요. 오순절 안 했기 때문에 성령 없는 시대는 선악과 끌고 가잖아요. 아담부터 세례요한까지. 자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파산 암소더라. 호세아 사장도 나오죠. 암소 고집셉니다. 파산 암소들. 이 말을 들으라. 비유지 비유. 사마리아 사람들이 짐승으로 보면 항소가 아니라 암소다. 암소는 깨가 많아요. 그래서 곡식을 훔쳐먹고 이렇게 머리를 씁니다. 잔머리를. 암소더라.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예수님은 가난의 대표인데 방학하니 없으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보게 했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부자는 예수님 찾아왔다가 버림 당했잖아요. 영생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 가난한 자를 삼킨다는 것은 하나님 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라. 구제하라. 또 궁핍한 자를 앞지하며. 가난이 궁핍이죠. 가장에게 이르기를, 가장은 가정의 장이지요. 그럼 교회의 장은 목사지요.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어떤 교회는 교회 입구에 요 막걸리통 갖다 놓랍니다. 그거 가면서 한 잔 마시고 오면서 막 마시고 우리도 막걸리 갖다 놓을까요? 먹으러? 술을 먹게 하라. 가장 보고. 응? 그 천주교인가 그런 어떤 견이 뭐 천주교 같아만. 그래서 술을 가져놓고 마시게 하라.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무슨 때? 심판 때.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를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이 심판을 모르고 오늘 또 장로교는요 심판 모릅니다. 북방 온다 하면요 시끄럽다는 거죠. 아, 우리 다 북방하고 협상해놨는데 푸틴이가 전문 보냈잖아요. 아이고 진도에 배가 깔아놨다. 참 진심으로 이렇게 위로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 잡으러 오겠느냐고. 다 우리 같은 편인데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국가를 씁니다. 후3년 오면은 푸틴도 하기 싫어 해야 돼요. 하나님 시키니까. 자,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잡아간다. 심판한다. 그게 아모스가 미움의 대상이요. 아마사에게 쫓겨났지. 야, 너 왜 여기 자꾸 와서 망한다 그러는 거야? 우리 잘 살고 있는데. 그럽니다. 우리도 전도하면요. 그 뭐요? 할란이요. 아, 잘 사는데 할란이 어디냐고 막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실입니다.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지 나가서 하르몬에서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생각밖에 응? 인간 생각밖에 한란이 난다. 전쟁이 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한국의 6.25가 알았습니까? 6.25 전쟁 날 줄 알았습니까? 아, 이승만 장부 정부하고 김일성하고 우리 남북 협상하고 평양해놓고 뒤통수 쳤거든요. 이게 계율 정치라. 그렇게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지.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이 그렇게 써요. 골리앗과 싸울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할례 못 받은 골리앗아, 나는 할례 받아서 그 할례가 뭐이냐? 그러니까 할례도 모르니까 네가 나 덤비냐? 너 죽었다. 그래서 골리앗 열 받아서 투구 벗었고 다윗에게 맞아 죽었잖아요. 이 전쟁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는 데는 대적을 강하게 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때려 부수고 영광이 크게 나타난 것이 동방 역사. 세계에서 제일 땅이 작고 백성도 작고 약한 우리 한국하고 세계에서 제일 큰 공산주의하고 소련하고 싸움 붙었는데 우리가 75년도에 5월 15일에 은빛 십자가로 이겼습니다. 은빛 십자가가 굉장히 큰 거요. 이게 낙가망치요. 이거 낙가망치 아무리 커도요. 이 은빛 십자가를 못 이겨요. 성경이 그래요. 이기고 또 이긴다. 두 번째. 그럼 이 나라 전에는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은 예수님 붉은 십자가로 우리는 은빛 십자가로 일곱째 우리 소련 이겼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역사입니다. 이 75년도 5월 15일 승리했잖아요. 안 보여? 거기서 안 보이겠다. 그 작아서. 그러니까 성경은 마귀 잡는 책. 일곱 머리 열불 잡고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천연한식의 창조 목적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를 잘 이제 교훈용으로 그들이 열두 지파 걸어가면서 신약의 이면적인 영적 이슬에 나와서 이걸 교훈삼아 보고 배워서 복을 받게 됩니다. 4절에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베델이 송아지 재단인데, 금송아지 재단에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응? 금송아지 미사님도 십일조 바칩니까? 그게 100% 다 못하지만은 하는 건 해요. 그 못할 건 못하고. 누룩는 것을 불살라. 수은제는 한목제사인데요. 수은제를 드리며 낙현제를 소리내어 강포하려무나. 그 예배 들어도 안 된다는 거지요. 왜? 신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말씀의 신 여호와지, 물질의 신이 금송아지 돈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조선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반이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뭘 기뻐합니까? 돈을 좋아합니다. 금송아지를 좋아합니다. 금송아지 만들다가 박살났는데도, 아론이도 박살났는데, 모세 보고 주여 노하지 마소서. 자기 죄를 회피합니다. 이 백성들이 신을 만들라 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불 속에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제대로 만들어 나왔습니다. 아, 거짓말도 고급 거짓말이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이는 치아, 이빨이 한가한 것은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입을 쓰지 않아요. 이런 기근이 온다는 것이죠.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자, 구약은 전부 포면입니다. 육체가 굶고, 육체가 병들고, 육체가 이제 재앙받고, 물이 떨어지고. 그런데 아모스 8장 11절 가면요, 영적은요, 세상은 물이 없어서 양식 기근이 아니고 말씀 기근을 말씀했어요. 그 포면적인 구약은 육체의 고통, 육체의 양식 떨어지는 거, 신약에는 이면적은 영적 고통, 영적 양식 말씀이 없다. 그 육신으로는 아무리 부자라도 이 아모스서 설교 안 하면요, 그 교회는 흉년이 된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세계에서 제일 부자 교회가, 첫대 교회가 구이사 재단인데, 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는 한란, 궁핍이 많잖아요. 그 실상은 뭐예요? 부자라. 그 우리 교회가 세계 제일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 19절에 애굽 땅 중앙 재단, 누구 재단이요? 여호와를 위한 재단을 했어요. 여호와가 이 재단을 세워서 이날까지 예언한 말씀을 다 밝혀, 연대를 밝히고 날짜를 밝히고 지금 한창 이루고 계십니다. 큰 전쟁의 끝이 날 때가 됐습니다. 그게 마귀는 극성을 부리잖아. 그러니까 만날 마귀한테 당하고 욕먹고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마귀가 힘이 세요. 아담의 가정도 미니까 자빠졌어요. 다윗의 가정도 자빠졌어요. 솔로몬 집도 자빠졌어요. 하여튼 마귀는 힘이 세요. 사람이 못 당해요. 그러면 예수님도 일으키러 와. 또 넘어졌냐? 너 왜 만날 넘어지느냐?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야곱이 또 본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야곱아, 불쌍하다 쫓겨났냐? 예, 형님이나 죽인 데 칼 들고. 그래서는 정치 없이 도망갑니다. 걱정 마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같이 갈 거야. 너 그 집에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 알지? 너 아빠 이삭도 알지? 내 약속해서 이 땅을 다 너한테 찾아주게 기다려. 이제 너 집에 왕이, 이제 예수가 야곱의 집에 왕으로 오는데 누가 보고 일장이죠? 없었어요. 응? 그래서 아모스 7장 가면은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했을까 고백이 나와. 그래서 우리 성가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지혜 없어,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죠. 너는 못하지. 내가 약속을 세웠으니 내 약속은 내가 이루지. 너는 그저 듣고 따라 모아. 내 이 땅 다 찾을 테니까. 그래서 복 받은 거죠. 선택의 복이에요. 행함이 아니고, 예? 뭐 오다 갔다 뭐 재수 좋다 그런 게 아니고, 창세전에 예지예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 구약성 읽어보면 요 꿀맛이 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먹일 게 없어 이거 한가하게 돼.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선악과가 곧이 불통이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택한 자를 끌고 가는 것이 오순절 역사입니다. 또 마지막은 육천의 구원은 초막절에 몸의 구원, 육체 구원을 위해서 이 말씀 다 새겨서 하루의 제약을 제하고요. 그 7절은 또 추수하기 석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려 하였더니 이 소낙비가 어떤 성읍에는 오고 안 오고 땅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재앙을 내려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죠. 매를 맞아도 모른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 종을 보냈지만은 알아듣지 못하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잡혀갔어요. 오늘도 피로장 교회가 우리 계시록 강해를 전하고 CD를 전할 때에 잘 들어보면 좋은데 그냥 이거 이단이라고 버리면요 그 사람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림줄이 심판의 다림줄인데 이거 CD 전할 때 계시록 전할 때 아주 엄중하게 공손히 전해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전해야 되지 이거 어떤 사람의 설교가 아니라 해요. 본문 성경을 담아서 전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내가 풍재와 간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회개하라고 금송아지 하지 말고 하나님 돌아라고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재앙이 농사 안 돼요. 크게 배가 고파도 농사가 안 돼도 안 돌아와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종말은 이제 계시록 9장 58년부터 흑암이 덮였는데 살 길은 하나님 인입니다. 계시록 9장 4절에 황충이 이기는 무기는 철장건세 기록한 말씀입니다. 머릿돌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지인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이들도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 무너진 압니다. 그래도 자신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에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이스라엘인데 사방에 마귀들이 막 잡아가고 때리고 죽이가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게 회개가 축복입니다. 돌아온다는 거. 잘못은 이미 조상이 저질렀고 아담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다 죽게 됐는데 거기서 귀가 열려서 하나님 그런 종의 말 듣는다는 거.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입니까? 하나님과 친구 되었어요. 그래 복이에요. 그럼 아브라함 집에 예수와 같이 친구 된 사람 복이에요. 그럼 예수님 마지막 계시록 전하라 했으니 계시록 전하는 것이 마지막 복덩어리가 왔습니다. 복의 근은 강림했는데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에 하나님 만날 기회를 준비하라. 그게 예수 재림을 준비하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제 5개월 끝에 정월 24일에 주님 오시는데 전사년 반인데 이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천일명유십일 증거 마치고 증거하고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바른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심판한다. 그래서 예정들을 심판한다.
그렇게 택한 양떼들은 이 말씀을 먹고 따라가고 고난의 풀물을 거쳐가고 부택자들은 마귀를 따라서 행포를 강포를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올 때 다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다림줄 잡고 주님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만 쳐봅시다. 29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하라. 나는 승리하리라. 모든 죄악 물리치는 주의 사자같이 해.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하늘에서 나리시는 주의 축복 받으리.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완전한 그 주고 싶은 주의 사랑 그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루어지도다. 하늘에서 정한 뜻이 오늘 이루어지도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안식세계 들어가 영광 누릴 그 일에는 적은 일에 충성해.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하늘에서 주는 기업 길이 길이 빛나리. 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의인 만드시고 영원토록 함께 살자고 이 축복의 권한의 품물을 주셨나이다. 인간들은 너무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고 자행자지할 때가 많지만은 성령님이 우리를 감화감동시켜서 권한의 길도 가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3일반 죽을 때까지 순종해서 생기받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앞에 설 때에 빛나는 칭찬을 받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둠이 우리를 덮어서 고난이 왔지만은 이제 철장은세가 나타날 땐 초막절부터는 어둠이 물러가고 어두운 태평양이 열려지면서 세계 알곡들이 동방으로 모여와서 고레스 역사같이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초막절이 있다는 걸 깨닫고 천년매가 모일 것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혼자라도 가야 되겠사오니 인내 믿음을 주시고 뒤돌아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목숨 걸고 시온산을 향하여 쫓아가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문을 열어주시고 계시록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